어린아이들에게도 제가 했던 거예요. 어제 했던 설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은 이곳 저곳 온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푸른 채소밭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물을 주자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성을 다해 하루, 이틀, 3일 정성을 다하여 키우자 이번에는 뿌리가 자라나 줄기가 되고 큰 나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정성을 들이고 기다리자 이제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되자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는 새들이 쉴만한 나무를 찾아 쉬기도 하고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제 이 센싱더 스토리라는 이야기의 교구입니다. 이 교구가 여러 가지가 있고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이 얘기는 지금 광주 제일교회에서 지금 빌려온 겁니다. 전세되는 거고요. 어린이, 영 유치부 아이들이라도 정말 이 이야기는 제가 했던 파도 이야기와 좀 다르게 천천히 성경의 이야기만 전하는데요. 말씀판 앞에 쫙 펼치면요. 4살, 5살 아이들이 정말 예전에 동네의 할아버지 이야기 듣듯이 다 몰려와서 그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가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낌이 어떠셨나요? 작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해설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끝나요. 어제 얘기하다가 저는 아직 이 전문가가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 있는데 제가 얘기한 설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5살 아이들 다 와가지고는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우기 시작하고는 넘어질까봐 4살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붙잡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은 이 이야기 가운데 설사 나무가 넘어지더라도 아이들은 힘써서 나무를 다시 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나무를 지켜야 돼요. 왜냐면 겨다씨 같은 작은 하나가 나무로 자라는 가사리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일으키고 함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요. 이야기 가운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무너진 나무를 다시 세우는 아이들의 손길에서요. 아이들은 이런 것까지도 어쩌면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에요. 저희는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
이야기보다는 때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정말 드라마처럼 이야기처럼 잘 전했으면 더 큰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10페이지에 4.3에 있는 그대로 배역 나눠 읽기라는 거를 해보는데 한번 보여주려고